안녕하세요, 부부보링입니다. 전설 속의 모험을 찾아 떠난 몽키키드의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지난번 스파이더 킹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몽키키드와 손오공이었지만 이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새로운 적을 예고하며 막을 내렸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몽키키드의 이야기에 앞서 레고 몽키키드가 먼저 우리 곁에 왔습니다. 바로 지난 7월 1일에 발매한 80025 샌디의 파워 로더 로봇, 80026 픽시의 누들 탱크, 80028 본 데몬이 그것인데요. 어떤 제품인지 저와 함께 샅샅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고고! 80026 샌디의 파워 로더 로봇은 샌디가 조종하는 로봇과 빌런인 신텍스가 조종하는 로봇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폭탄과 거미의 독을 가지고 다니는 상자가 하나 있네요. 박스의 앞면에는 대상 연령, 제품 번호 등의 정보가 있고요. 제품의 메인 DC인 샌디가 조종하는 파워 로드 로봇이 빌런들과 전투를 하는 장면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빌런 중에 하나인 헌츠맨은요, 회사슬과 전기톱이 달린 총으로 무장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빌런인 신텍스는 전용 로봇을 조종하고 있는데 원래 등에서 나온 4개의 팔이 있었으나 여기서는 로봇의 팔이 그 역할을 대신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중 하나에 폭탄을 발사할 수 있는 기믹이 달려있다는 거죠. 한쪽 구성에는 제품에 동봉되어 있는 미니 피규어를 소개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미니 피규어는 빌런인 신텍스와 헌츠맨이 있고요, 샌디와 그의 애완동물인 고양이 모가 있습니다. 신텍스와 헌츠맨은 전작과 별로 달라진 것이 없고 샌디도 거의 같습니다만 고양이인 모는 새롭게 선글라스를 쓰고 등장을 합니다. 목에는 조그마한 가방을 메고 있는 것도 상당히 귀엽습니다. 참고로 고양이 모는 샌디가 기르는 애완동물로 샌디와 같은 컨셉의 파란색과 오렌지색의 조합이며 헤어 디자인 똑같은 모이칸 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스의 뒷면을 보시면 각종 기믹들을 설명하고 있는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먼저 파워로드 로봇의 왼팔은 뒤쪽에 있는 손잡이를 이용해서 빙글빙글 돌릴 수 있는 기믹이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면 샌디의 무기인 초승달 지팡이를 왼손에 끼우고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주먹을 발사할 수 있는 기믹이 있는데요, 사실 발사한다기보다는 주먹을 앞뒤로 뺐다 넣었다 할 수 있는 기믹입니다. 손으로 밀면 주먹이 나가고요, 나간 주먹은 고무링에 의해서 다시 뒤로 당겨지는 구조입니다. 파워로드 로봇은 샌디가 탑승할 수 있도록 샌디의 크기에 맞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샌디 외 다른 캐릭터들은 탑승을 할 수가 없습니다. 로봇 뒤쪽에는 개폐가 가능한 로켓 부스터 장비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살짝 로봇이 공중에 떠있는 장면도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달려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공중에 떠있는 건지 그거는 애니메이션을 봐야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유관절 로봇이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팔과 다리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다만 다리에 무릎 관절은 없고 발목 관절만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위쪽에는 뭐가 탈출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DJ 부스와 스피커가 있다는 점입니다. 80023 딤트론 콥터를 예전에 조립할 때도 느꼈지만 샌디 전용 탑승석에는 항상 뒤쪽에 스피커가 있네요. 샌디가 음악을 좋아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애니메이션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잘 없거든요. 하지만 이런 컨셉으로 레고가 디자인되어 나오는 것을 보면 뭔가 있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이 제품은 8세 이상 제품이고 부품수는 520피스입니다. 조립 난이도는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습니다. 가격은 64,900원으로 구성품을 보면 상당히 괜찮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부품당 가격으로 따지면 개당 100원이 넘기 때문에 가성비가 있는 제품이라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몽키키드는 그 특성상 커다란 부품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잘한 부품으로 부품수를 채우는 제품과는 구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제품에 단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스티커입니다. 사진상으로만 봐도 엄청난 양의 스티커를 확인할 수 있네요. 웬만하면 프린팅이 더 좋은데 말이죠.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레고님? 레고 몽키키드 80025 샌디의 파워 로드 로봇은 지난 7월 1일에 발매가 되었고요, 저는 당일에 구입을 했습니다. 새 제품 소식을 듣고 너무 기대가 돼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몽키키드 영상에서 늘 말씀드립니다만 몽키키드는 가성비 제품이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좋은 구성으로 가격만큼의 값어치를 하는 녀석이죠. 80025 샌디의 파워 로더 로봇은 조립 후에
리뷰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